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쥐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무서운 재앙만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룰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선지자를 통해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벗겨내어 깨끗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서 그때는 백성과 제사장들이 울며 통회하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회개 기도 드릴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의 땅을 향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마음만 다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잃어버린 양식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이 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복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때로는 고통 속에 처할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곳에 삶의 나라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도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엘 선지자는 죄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은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떼로 인해 사라져버린 모든 것을 흡족할 정도로 회복될 것이고 가득하고 넘칠 정도로 회복될 것이며 풍족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을 위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닫혀있던 하늘에서 백성들이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비를 공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물로 애통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라는 명령에서 이제는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라는 대반전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대반전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땅에 속한 모든 들짐승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을 통해 확장되어 나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복되어야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아납니다. 긍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고 여기저기에서 기쁨의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회복은 은혜이지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떡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베일 속에 감춰져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날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해 심판 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심판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기쁨의 탄성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회복을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우리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이름만 부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